이번 예제는 소정된 솔리드를 다시 불러오는 예제입니다. 예제를 불러오면 가공 시퀀스 생성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처 탭의 모델을 우클릭하고 다시 불러오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같은 예제 폴더에서 12번 파일을 불러옵니다. 모델이 변경되어도 현재는 툴패스 재계단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피처 탭을 다시 확인하면 변경된 피처의 항목이 표시됩니다. 피처 탭에서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피처를 재인식시킵니다. 가공 탭에서 재현산을 클릭하면 변경된 피처에 맞춰 툴패스가 재계산됩니다.